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약하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CF에서 TV에서 많이 듣던 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와 관련된 뭐 키워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임플란트 쪽을 좀 보셔야 주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침투율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권은 아직까지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술 자체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에서는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폭발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성장 동력이 정확한 혹은 성장 동력이 눈에 보이는 쪽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중국 시장의 침투율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플란트 산업의 전체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또 네. 우리나라 지금 상장사에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할 필요가 저는 없기에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또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그러면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김태성 이사님은 고르셨어요? 네, 덴티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덴티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은 오세 임플란트가 1위일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2위는 덴티움일 것 같고 나머지 3위, 4위, 5위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오세 임플란트와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이 호재들이 이미 주가에 저는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보다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덴티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좀 비싼 시술에 속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을 때 네. 덴티스 제품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 덴티스의 매출 자체가 급성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덴티스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있지만 올해 다가오는 이제 6월 달에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정이 되는 또 이벤트들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저는 덴티스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생기는 거고 덴티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매출이 국내에서만 국한이 되었다면 해외에서도 매출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위치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새 교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 투명 교정기 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명 교정기는 또 덴티스가 시장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또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투명 교정기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임플란트 산업에서 또 좋은 결과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오늘도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하루 정도는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어도 저는 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탄력을 좀 높게 보면서 15,000원까지 한번 가격대를 노려보자. 왜냐하면 오세 임플란트도 덴티움도 현재 신고가 영역으로 다 갔거든요. 그쵸. 덴티스 또한 안 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은 이미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덴티스는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는데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키워드 저희가 인성이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떠오르셨나요? 네, 완전히 뭐 소외된 종목 하나 찾아봤는데 나이백이라는 나이백이라는 회사예요.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덴티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덴티움
비교해서 상승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쪽, 지금 올라가는 쪽을 매매하는 게 현재 시장의 패턴이고 주주입니다. 그래서 뭐 덴티움이나 네. 덴티스나 바텍, 레이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갔어요. 근데 향후에 이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빠르게 올라가는 장세, 거래가 갑자기 늘어가는 장세는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은 예상을 좀 오래 가는 상황이거든요. 테마가 계속 뭐 2차 전지에서 뭐 이쪽으로 또 바뀌었다가 또 원료 쪽으로 바뀌었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CFD 관련해서 또 왔던 종목들 바닥치고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또 시장 몰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상황이 일단 종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주도주 없이 단기 테마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지 않겠나. 이것이 다 꺾인 다음에는 어쩌면은 이제 지금 매매는 빠르게 가는 건 단기 매매는 가는 종목을 가고 좀 길게 가는 건 바닥권에서 실적이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사가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종목에서 제가 네. 지금 나이백을 갖고 왔는데 나이백은 요거 의약품 회사예요. 펩타이드 기반의 융합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펩타이드라는 게 그 아미노산 그 사슬이 엮여진 단백질 구조거든요. 이 단백질 구조가 그 빌딩 블럭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용화된다는 게 보통 콜라겐, 우리가 피부에 콜라겐이라고 그러죠. 그게 펩타이드 기반에 하고 섬유에 엘라스틴이라는 그런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런 펩타이드 기반의 융합 바이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기술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치과용 골 이식제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관련해 갖고 중국에 콜라겐 복합 재료를 이용한 골 조직 재생용 바이오 제품을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종료가 돼 임상 실험이. 그래서 종료가 돼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1년 내로 제품화 시켜서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과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관리상 관계상. 근데 이것이 이제 1년 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과거 2020년에 2종 골 이식제 임상을 성공해서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서 나쁘지 않겠다. 연결해서 가능성이 크겠다 생각이 돼서 중국의 그 임플란트 시장에 상당히 확장 가능성을 네.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3월에도 세계 최대 치과 전시회라는 IDS 2023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미국, 중동, 북아프리카, 기존의 유럽 여기에서 수주 상담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네. 이 회사가 재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작년에 흑자 6억, 재작년에 적자 21억, 작년에 흑자 6억으로 돌아섰단 말이야. 실적이 네. 상당히 좋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회사 차트 보면은 완전 바닥권이에요. 네. 완전 바닥 네. 일봉 보면 바닥권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문제예요. 거래가 전혀 안 늘고 있어 관심권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 실적 보고 한번 좀 네. 서서히 들어가면 어떨까. 목표가는 한 2만 원 잡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